오늘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됐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빛을 발했던 진단 키트주들의 향방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엔데믹 수준에서 단기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지만 중장기 사업 성장성은 보유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혜라 기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 2년 1개월 만에 전면 해제됐습니다. 이미 산업 곳곳에서는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의 회복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엔데믹 수준을 마냥 반길 수 없는 곳들이 있습니다. 바로 진단키트 전문업체들입니다. 이들은 코로나 확산의 대표 수혜 기업으로 꼽혀왔습니다.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진단키트 업체들은 지난해 호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실제 SD바이오센서는 지난해 3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기록하며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 내에서 1위를 기록했고, 시즌도 창사 이래 최대 매출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주가는 이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종료 분위기가 감돌며 매물 출회가 지속되고 있어서입니다. 지난 2월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던 SD바이오센서는 두 달 사이 4만 원대 후반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시즌은 올 들어서만 30% 이상 하락하며 이날에도 장중 52주 신저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외 랩지노믹스, 수젠텍 등도 한 달 사이 15% 내외의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의 관심은 진단키트주의 향후 전망에 쏠립니다. 증권가에서는 진단키트주들의 단기 실적 악화는 불가피하다는 평가입니다. 진단키트 같은 경우도 올해 3월 이때까지만 해도 슈팅이 되게 심했던 것 같은데 정부 정책 방향이 이제 위드 코로나 쪽으로 가게 되면서 실적을 좀 꺾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 이제 존재하고 있는 것 같고요. 단기적으로는 실적 측에서는 뭐 서프라이즈가 난다거나 이런 걸 기대하기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 주가 반전을 위해선 새로운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이란 의견도 덧붙였습니다. 진단키트로 이제 실적이 좋을 거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미 다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었던 상황인 것 같은데 주가 모멘텀으로는 현금이 일단 되게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M&A라든지 이런 것도 좀 모멘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업계에서는 국내 진단키트 기업들의 기술과 생산력을 통한 성장 가능성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코로나19 자가 진단키트 재고 예측 그리고 생산량 예측을 잘하는 기업이 안정적인 자산 운영이 가능할 것이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높아진 생산력, 브랜드 가치, 기술력 등을 통한 해외 팔로우 확대와 키트 시장 확장성이 중요해 보입니다. 코로나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도 저력을 뽑는 국내 진단키트 업체들. 반짝 특수가 아닌 중장기 성장에 대비할 묘책이 더 절실한 시점입니다. 이데일리 TV 이혜라입니다.